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효성 TNC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화장품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아모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지금 코스피가 9거래일째 상승입니다. 하다가 지금 2400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거로 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2400선이 좀 도달을 했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가 원화의 강세를 일으키고 그 강세가 외국인 수급들을 유입시키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2400선에 대해서 어저께 이어서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보합권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영향과 그다음에 미국 자금들의 유입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다보스 포럼 내에서 미국 재무장관인 옐런 의장과 중국 류어 부총리가 18일 날 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에 있어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일 것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00선을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11시죠.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400선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와 함께 좀 등락을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2400선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400선 돌파 시도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오늘 발표된 중국의 GDP 성장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자,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지속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은 미국 금리에 대한 고점 수준을 좀 트라이한다라고 이번 분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위안화는 계속적으로 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 바로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여러 국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유럽 시장은 굉장히 중국과 밀접한 경제 공동체적 선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경제 구조상 상당히 지금 주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달러 약세의 압력들이 각종 헤지펀드의 포지션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매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한동안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리 결정 수준에서 큰 폭의 변동성이나 변화가 추가되지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각국 그 은행 총재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경기 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 부분 잦아들어 있는 바 지금 실적과 지금 밸류에이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은 강세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시청자분들도 여전히 강세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뉴라는 종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를 유통하고 제작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최근에 좀 나온 뉴스는 1월 달 들어서 자회사 스튜디오인 뉴가 천억 규모의 드라마의 4개의 제작을 이미 확정을 좀 지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사업 구조에 대해서 흥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반영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최근에 영화관에서 좀 개봉 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좀 100만 관객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이라는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 기준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 주 안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시세를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하단 라인에서 지금 8,100원대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물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반등권을 좀 노려가 보신다라면 이번 주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저는 중국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효성 TNC를 꼽아봤습니다. 효성 TNC 대부분의 매출은 바로 의료의 원재료를 쓰고 있는 스판덱스 매출입니다. 바로 이 스판덱스가 과거 2020년, 21년 굉장히 증설이 많게 되면서 가격은 하락했었고요. 더군다나 중국에 락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의료 수요가 굉장히 줄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바로 기업 실적의 적자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리스타킹 수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재고와 가동률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동률 같은 경우 효성 TNC 전체가 약 60%에서 75%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고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약 5주 정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3주 미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의료 쪽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주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계속 안 좋았을 때 증설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해 일어날 증설 부분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효성 TNC가 바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증설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으로 환산되는 것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효성 TNC는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가 않지만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내내 우상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로서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관심을 계속 가져보셔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효성 TNC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